스님의 전국 진경. 이걸로 첫 무대 열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지고, 뭔가 이렇게 그냥 힐링이 되네요. 네,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네, 저쪽 밖에 산 속에 있는 멧돼지들도 듣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좋은데요? 네, 자, 너무 좋습니다. 이어서 이제, 플룻 공연이 있을 텐데요. 고역 2부 몽땅의 오텀 리버스. 네. 네. 제가 사실 근데 느낌이 왠지 대금을 부셔야 될 것 같은데 플룻을 들고 계셔서 이채롭긴 합니다. 그것도 고정관념이지. 우리는 벌써 네. 오늘 네. 저 유네스코 등재 기원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도량에서 이렇게 네. 관세음보살을 외쳐대고 이렇게 엄숙한 가운데 부처님이 다 이렇게 증명하셨잖아요. 못 보셨어요?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지? 봤는 사람 박수치 있어. 예. 아, 첫 무대는 이렇게 전구업 진원으로 문을 열어야 제가 속이 시원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우리 큰 스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희 스님도 반갑고, 예. 우리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다 복 받으시려고 오셨잖아요. 암튼, 인드라 스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곡은 좀 더 여러분들이 산사에서 좀 더 이렇게 좀 특별한 분위기? 뭐라 그럴까? 이거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갈고 닦은 우리 부모님이 뼈 빠지게 가르쳐주고 제가 평생 이걸로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아, 그 기술은 속세에서 배운 기술입니까? 이 기술은 속세에서 배웠어요. 네. 지금 치면 한 50년 됐는데 예. 네, 이 가을 분위기 이제 가을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가을 속으로 한번 빠져보십시오. 음악 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제 뱃속에 애가 없는데도 태교란 기분이에요. 아, 너무 좋네요. 네, 인드라스님의 목소리처럼 정말 아름다운 플루트 선율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인드라스님의 마지막 곡이 남았습니다. 아이고. 아쉽네, 예. 네, 아쉬워요. 네, 뒤에 좋은 순서가 많으니까. 네. 네. 이제 제가 지금 부를 노래는 하여도라는 곡인데, 여러분들이 뭐 하여도 하여도라는 핑계가 많잖아요. 네. 예, 기니가와 비아긴자 선생님께서 작사 작곡해 주셨고, 인드라의 노래 하여도 많이 대중성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서 오늘 신나게 부르면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고, 노랫말을 들어보세요. 근심 걱정이 번뇌가 확 날아갈 거예요. 아는 사람 같이 하기요. 내 마음